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소스의 하프 빕쇼 라인업 한 가지죠. 그거에 대한 신형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명은요, 아소스, 여기 적혀 있을 건데, 네. 아소스 밀레 GT 하프 셔츠 C2고요. 이게 작년까지 검정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컬러가 있었어요. 근데 올해 신 버전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제가 갖고 있던 기존 버전입니다. 그래서 엉덩이 위에 이 아소스 마크 있고, 허리 밴드는 검정색이고, 그다음에 여기 안쪽에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, 그다음에 허벅지도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이었는데요. 지금 막 이번 신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이 허리춤에 이렇게 뭔가 태그 같은 게좀 달려 있고요. 이 밴드는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. 회색으로 바뀌었고, 그 다음에 여기 다른 디자인 다 똑같은데 허리춤에 뭐 이런 마크 하나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이고, 이 밴드가 지금 허벅지 쪽 밴드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실리콘이 없어졌어요. 실리콘이 없어지고 뭐랄까 그 어떤 천막이나 텐트에 이런 그런 뭐랄까요, 날카롭지 않은, 뻑뻑하지 않은, 좀 조금 빳빳한 그런 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되어 있고, 이게 좀 차이점인 것 같고요, 착용감이 있어서는. 그다음에 안쪽 허리에 이런 실리콘이 있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허리에 실리콘이 있죠. 예, 요거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. 그다음에 패드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얘 패드도 그냥 뭐 이렇게 생겨 있고요. 그 나머지 저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, 패드는. 근데 달라졌던 점또한 가지는, 이제 배꼽 아래쪽 있잖아요, 그쪽 부분의 천이 달라졌어요, 이 디자인이. 얘가 훨씬 더 신형이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. 이쪽 부분이 되겠죠? 네, 이쪽 부분에 대한 천이 좀 달라졌어요. 배가 쫄리는 느낌이 좀 덜하게 되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허리춤에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에는 이런 천이 없죠. 근데 구 버전을 한번 볼까요? 구 버전도 아마 부드럽게 되어 있을 텐데, 예. 얘가 여기에 까끌까끌한 버전이 전체가 허리로 다 안쪽이 되어 있고, 얘도 앞쪽이 충분히 편했지만 지금 게 오히려 더 까끌한 부분이 아예 없고, 얘는 그냥 허벅지 이 구성하는 그런 천으로만 되어 있거든요. 얘는 앞쪽에도 이렇게 밴드 형태로 이렇게 까끌까끌한 게 있다면, 신형은 배꼽 쪽에는 이런 게 아예 없어요. 근데 신기하게 잘 잡아주네요. 예.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고, 인도어 트레이닝 할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기대가 됩니다. 나머지는 좀더 사용을 해보고 또 추가 리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